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전망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금리나 기대 누르는 경기 둔화 우려, 2분기 실적 중요하다. 제목이 이런데요. 일단 큰 틀에서 좀 보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두 개로 좀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지표 둔화되는 거, 그다음에 고용 지표까지 같이 둔화가 되면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이제 90% 근처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더 분명해졌다. 이건 호재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매크로 지표 가운데 고용 지표의 이 둔화 속도가 좀 큽니다. 특히 이제 가장 그동안에 미국 인플레를 끌고 왔던 서비스 쪽의 물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는 게 나타나다 보니 소매 쪽에, 그러니까 소비 쪽의 어떤 둔화 부분들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전망들이 좀 충돌하는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시장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특히 빅테크들 중에서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같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컸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건데요. 자, 이번 주에 일정들은 그런 어떤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우리 시간은 오늘 이제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오전에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지 시간으로 15일 날 연준 의장 워싱턴 경제 클럽 토론회 있고 다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16일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17일에 연준 베이지북, 그다음에 같은 날 유로존 6월 CPI, 그다음에 18일에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이런 이제 보면 되게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국의 2분기 GDP는 내용이 현재 별로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1월 달에 5.3% 성장을 해서 깜짝 성장을 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2분기에는 지금 5.1% 정도 중국의 GDP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전분기보다 더 좀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투자가 좀 부진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침체 뭐 여전히 뭐 살아날 좀 그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또 소매 판매 이게 3.4% 정도 예상이 되는데 증가율이 전월 비해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투자하시는 이른바 중학개미 분들 좀 많으시다고 얘기 나왔었는데 중국의 매크로 지표들이 여전히 딱히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좀 중요한 특히 이제 대외 쪽에 이런 어떤 지표들 발표들이 좀 연속으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같은 이런 빅테크 관련주들 주가 흐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우리는 이번 주에 딱히 뭐 대단히 눈에 띄는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한 걸음 떨어지면서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한 주로 삼으시면 좀 어떨지 너무 시장 이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시장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은 금융주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1분기에 금융주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초반에 되게 좋았죠. 아무래도 밸류업에는 기대감을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이제 금융주들이었는데요. 실적도 뭐 아주 나쁘지는 않았겠던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1분기에 1, 2분기, 그 그러니까 상반기에 좋았던 금융주들,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적 얘기를 좀 해보면, 금융주들이 가장 걱정을 했던 게 1분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홍콩 ELS 충당금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2분기에는 부동산 PF 충당금 문제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근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보면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충당금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아직 뭐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금융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겠지만 좀 7월 달 들어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금융주는 KB금융이죠. 10%가 넘게 올랐고 그다음에 신한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이런 순인데 코스피가 2% 조금 넘게 오른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역시 KB금융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요.
상반기에 조금 부진했었던 신한지주가 하반기 들어서는 KB에 그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반기에 KB와 함께 가장 앞서 나갔던 하나가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우리금융이 일단 4대 지주자 중에서는 제일 낮긴 한데, 우리주는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적극적인 MA를 펼치면서 그 이유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KB나 신한 모두 이렇게 나오는데, 상반기에도 신한금융이 그 이익 규모로는 KB를 앞섰던 것처럼 하반기에도 신한이 또 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이런 실적 기대감이 좀 같이 맞물리면서 특히 4대 금융을 주식으로 금융주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갖고 계셔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뭐 서학개미 따라하기 이런 투자법 뭐 얘기 나올 정도로 이 서학개미들의 움직임 상당히 좀 관심이 더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죠. 상반기에 서학개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엔비디아 뭐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거, 그다음에 테슬라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7월 달 들어서 서학개미들의 보유 종목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슬라를 많이 팔았습니다. 7월 달 들어서 테슬라를 2억 5천만 달러 정도 팔았고요. 엔비디아도 조금 팔았습니다. 근데 뭐 파는 규모가 엔비디아는 많지 않아서 차치하고, 테슬라를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매도 규모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면은 역시 테슬라는 지난 한 달 사이에 최근 많이 올랐던 데 따른 기술적 어떤 그런 이익 실현 부분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로드컴을 제일 많이 산 게 눈에 띕니다. 1억 2천만 달러가 넘게 샀고,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 나이키 순 이렇게 좀 되는 건데, 좀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뭐 데자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10분의 1 액면 분할을 했죠. 그래서 이 액분한 다음에 엔비디아처럼 주가가 또 30, 40% 이상 뜰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브로드컴에 대한 순매수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데 TSMC 여기는 뭐 충분히 계속 사고 있는 데니까 이해가 되고, 나이키가 순매수 5위에 올랐다는 게 좀 눈에 띄죠. 상반기에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던 게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렇긴 사실 근데 주가에서는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는데, 나이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나이키도 역시 저가 매수 성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이제 이런 저가 매수에 따른 그런 어떤 기대를 충족시킬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주택저당증권 MBS죠. 이거를 추종하는 ETF도 순매수 상위권에 들었다는 건데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좀 안정적인 모습에 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여기는 채권 수익률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채권값이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체코 원전 우선수상 대상자 발표, 요 관련된 내용인데요. 빠르면 뭐 17일 정도 체코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6개 회사의 컨소시엄과 그다음에 프랑스 전력공사죠. 프랑스 한전 같은 데죠. 여기와의 좀 수주를 둘러싼 사활경 경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팀코리아 멤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수력원자력, 그다음에 한전기술, 한국원자력연료, 그다음에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상장사가 또 상당히 좀 많이 포함돼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팀코리아가 수주를 따내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4기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다시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사실 더 큰데요. 유럽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을 한다는 건데요. 체코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나라들,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원전을 신축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체코 원전을 우리가 따낸다 그러면 다른 유럽의 국가들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다 따올 수는 없겠지만 좀 유리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의 강점은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목소리 크지 않습니까? 유럽 내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 중심으로 프랑스가 유럽 내에 있는 나라라는 것. 또 하나는 프랑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 보니까 그만큼 이 원전 강국이죠.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무시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프랑스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소식 때문에 두산 애널빌리티가 좀 충격을 받았죠. 두산 애널빌리티의 자회사로 있는 두산 밥캣, 이 알짜배기 자회사가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두산 애널빌리티의 성장성에 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주가도 좀 반영이 됐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애널빌리티가 들어가는 팀 코리아가 체코원전을 따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우려감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두산 애널빌리티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전력 공급 문제에 있어서의 성장성은 분명히 뭐 제차, 3차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수준은 또 이렇게 미세하게 갔을 때는 두산 애널빌리티라는 이런 뭔가 요즘에 변수가 생긴 회사의 주가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